안녕하세요. 겨울인데 비가 내리고 있네요. 이건 보리 농사에 별로 안 좋은데요. 요새 그 카를로스 곤하고 일본 정부가 어떤 뭐007 작전 같은 이야기를 서로 많이 합니다. 이 신문에 의하면은 카를로스 곤이 아키가베에 숨어서 나갔다더니 또는 걸어서 나갔다는 말이 많은데 하여튼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 정부가 좀 쪽이 팔린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관심 있는 거는 한때 굉장히 카를로스 곤하고 일본 정부는 일본하고는 사이가 좋았거든요. 서로 진짜 연례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사이가 틀어졌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하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책이 글로벌 협상 전략이라는 박영사에서 출간된 게 있는데 거기 제가 한 챕터에서 이 문제를 아주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1999년 10월에 르노 자동차하고 리산이 상호 지분을 이렇게 공동 보유하는 걸로 해갖고 전략적 제휴를 전 세계에 발표하니까 모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등치 작은 르노가 공룡 같은 리산을 먹었다. 그 말이 맞죠. 그 당시에 르노 매출은 한 350억 불이었는데 리산의 매출은 500억 불이었습니다. 니산 자동차 80년대마다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그뭐 도요타, 혼다를 제끼고 미국 시장 점유율이 1위고 전 세계는 뭐 120개국의 자동차를 파는 잘 나가는 회사인데 90년대 들어가서 막 꼬라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0년대 말에는 완전히 도산 위기입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옛날에 크라이슬러가 도산 위기했을 때 미국 정부가 이렇게 구제해줬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가 자기 기업이 그 도산 위기에서 많이 구제해주는 그런 정부인데 이상하게 그때는 일본 정부가 너 리산 안 도와주겠다 선언할 뻔입니다. 그럼 리산의 고용원들이 패닉에 빠진 거죠. 그런 배경에서 이제 르노하고 리산하고 서로 이제 지분을 상호 이렇게 보유하자는 전략적 제휴에 이제 손을 잡고. 그리고 이제 그해 여름에 카를로스 곤이 리산에 파견돼갖고 무자비한 코스트 킬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장 다섯 개를 리산의 공장 다섯 개는 셧다운 시켜버리고 2만 명을 자르고 그 종신 고용제를 하는 일본에서는 감히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래 그 기적적으로 1년 반 만에 그 적자 투성이인 니산을 흑자로 전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본 자동차 업계 황제가 된 거죠. 황제가 됐는데 이제 2018년 11월에 카를로스 곤이 아무 생각 없이 전용기를 타고 한해동항에 탁 내렸는데 전용기 활주로에 일본 검찰이 있다가 007 작전식으로 확 들어가서 그냥 체포한 겁니다. 제목은 회계부죠. 회계부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볼때 누가 뭐 잡으려고 할때 제일 잡히신 게 회계부정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황제로 추앙을 받던 일본 국민, 일본 정부, 일본 기업으로 추앙을 받던 카를로스 황제가 갑자기 몰락했는가 이겁니다. 저는 이유를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카를로스 곤이 일본인들의 그 문화를 이해 못했어요. 우리 잘 알지만 일본인들이라는 게 강한 자, 자기들이 힘이 약하고 강한 자 나타나면 딱 복종합니다. 태평양 전쟁 때 그렇게 미국하고 빡세게 싸우다 항복 딱 하니까 미국하고 그냥 딱 허리 숙이고 협력하지 않습니다. 카를로스 곤이 코스트 킬러로 리산에 파견될 때만 해도 일본 리산의 경영진이나 근로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카를로스 곤이 무자비한 그이 구조조정에 그냥 순종하고 복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를로스 곤이 일본 사람들을 우습게 본 거죠. 영어로 오복합니다. 과신하고 성공의 환상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본 기업은 조지고 구조조정, 구조조정이 그럼 코스트 절감이죠. 코스트 절감, 효율성만 하면 일본인들이 따라올지 안 거예요. 근데 안 그러죠. 지금 닛산에 있는 근로자나 임직원 입장에서는 사정이 변한 겁니다. 지난 1990년대 말에 꼴한테 이렇게 복종한 거는 그때는 도산 위기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이제는 닛산이 흑자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등치도 닛산이 르노보다 두배 큽니다. 근데 카를로스 곤이 결정적인 시세를 한게 르노, 닛산, 미쓰비시의 삼각 전략적 제휴를 하자고 그러면서 지분 구조를 바꾼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프랑스 정부가 르노의 지분을 15%를 갖고 르노가 리산 지분의 43.4%를 갖고, 그 대신 거꾸로 리산이 르노의 지분을 15% 갖는 겁니다. 물론 리산이 미쓰비시 자동차의 지분을 34% 갖고. 하여튼 복잡한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되면
그 닛산의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뺏기는 겁니다. 르노한테. 지금까지는 전략적 제휴하고 각자 닛산하고 르노의 독립성은 유지했거든요. 근데 카를로스 온이 구상하는 르노, 닛산, 미쓰비시 삼각관계 되면 닛산이 경영권을 뺏기는 거예요. 이거 닛산의 임직원 싫죠. 일본 정부도 이거 싫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그다음부터 틀어져 갖고 이런 어떤 007 작전 같은 헐리우드 같은 해프닝이 벌어져 있는데, 이번 탈출로 카를로스 온은 일본 정부에 이렇게 냈던 보석금 한 100억 원 이상 날렸는데 아무 문제 안 되죠. 이거 이 영화 007 같은 이 탈출극을 헐리우드가 이 영화 판권을 살려야 됩니다. 그럼 내가 쓰니까 히트 칠 겁니다. 그러면 몇천억 불그 깔려서 오는 봅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서로 사이가 좋던 일본하고 깔라스 온이 사이가 틀어져갖고 싸우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근데 기업이고 국가고 인간관계고 기업 간의 관계고 영원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도 성공의 환상에 빠지면 안될것 같아요. 성공의 환상이라면 깔라스 온이 한 식으로 10년 전에 A라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CEO나 어떤 경영을 해갖고 성공했다고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똑같이 A라는 방식으로 하면은 성공한 데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는 일, 모든 일,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